기회입니다. 빌바오처럼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남은 숙제는 바로 그겁니다. Non puede ser el gasto en la construcción de infraestructuras simplemente por el mero hecho de que existe un evento o unos Juegos Olímpicos. O sea, eso tiene que formar parte de una estrategia ambiciosa que diríamos diversificada junto con otras estrategias. Ice Arena를 강원도의 구겐하임으로 만들고 싶다. 강원도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올림픽 이후 경기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강원도와 조직위원회 역시 그 점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지금 이게 몇 퍼센트쯤 되십니까? 지금 95%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뭐 차질 없이 100%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경기장은 그냥 동계올림픽 종목 경기장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처음 설계부터 복합 문화시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 공연, 예술 공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됐고 KTX가 깔리게 되면 수도권에서 한 시간 내로 도착이 되게 되겠습니다. 문화, 관광, 예술, 공연 이걸 즐기고 돌아가실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올림픽 그리고 그 이후를 아주 충분히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